벚꽃 너무 멋있죠? 눈꽃이 휘날리는 것 같습니다. 꽃들이 저 멀리 떨어진 것도 많고요. 있겠죠? 그래도 예쁜 봉우제로 내려가. 아, 예쁘죠, 정말. 저도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봐요.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은 꽃 앞에서 인사를 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여수의 영치산에 진달래를 보러 안내산악회 버스를 타러 나와 있습니다. 들머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당내 마을이고요. 내비게이션에 당내 마을회관이라고 검색하고 오시면은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 뒤에 산 보이세요? 엄청나게 진달래가 만발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저기 저 산으로 올라갈 거예요. 저기가 영치산입니다. 당내 마을 표지석이 있고요. 이 옆쪽으로 길 따라서 올라가시면은 바로 영치산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시면은 벚꽃이랑 진달래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코스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당내 마을 회관이 보이죠? 마을 회관을 지나서 따라서 쭉, 저도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사람들 따라서 가고 있어요. 마을길을 따라서 계속 직진만 했어요. 계속 직진하고 갈림길도 없어요. 만약에 갈림길이 있다면 그냥 좌측으로 붙어서 계속 직진을 하다 보면은 그냥 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길을 잃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 막다른 길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길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능선에 보이는 분홍 색깔 보이세요? 저게 무슨 꽃일까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는 진달래. 자, 잘 안 보이신다고요? 자, 어차피 저쪽으로 다 갈 겁니다. 제가 진달래 보러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들께 진달래 보여드릴 거예요. 걱정을 하지를 마세요. 진달래 다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진달래가 다 졌을까봐 걱정을 하고 여수까지 내려왔는데, 다행히 진달래가 만발을 하고 기다리고 있네요.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요. 진달래가 만발을 하면서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임도를 계속 따라서 가면 안 되고요. 여기를 잘 보시면은 나무 의자와 테이블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길이 하나 나 있어요. 근데 표식이 아무것도 없지만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나무 테이블과 나무 의자가 있는 반대쪽으로 들어간다. 아셨죠? 저 지금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햇빛 받아서 그런지 향기 너무 좋아요. 꽃내음과 함께, 풀내음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와우!
벌써 숲속에는 진달래와 벚꽃이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올라가는 건 다 힘들어. 몇백 꼬지가 됐던 다 힘들어. 근데 향기가 좋다 했더니 벚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까 밑에서 보던 능선 벚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와, 벚꽃 향기가 있나? 향기가 좋은데? 근데 여기는 벚꽃이 엄청 나무가 큽니다. 벌들이 날아다니는 소리 들리세요? 엄청 멋있죠? 이야, 여기 벚꽃 너무 멋있죠? 바람에 벚꽃이 날리는 것도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눈꽃이 휘날리는 것 같습니다. 넉넉히 벚꽃을 보다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저 이제 영치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벚꽃 너무 멋있었죠? 벚꽃이 멋있었던 이곳은 골명치였습니다. 여기서 계속 임도로 가야 될지 산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산길로 가겠습니다. 산길로 올라가는 거 맞죠? 감사합니다. 산길도 다 벚꽃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바닥에 벚꽃과 동백꽃의 꽃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벚꽃이 휘날리고 있어요. 와, 여기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동백꽃 나무. 저쪽 반대쪽에 분홍색으로 물든 산 보이세요? 저기 위에 전망대 같은 게 보여요. 저기까지 가서 빨리 분홍분홍한 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텐데 발걸음이 오르막이라서 빨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 산세도 너무 이쁘고요. 벚꽃은 지금 많이 졌어요. 이파리가 올라온 거 보니까 꽃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 앞에 있는 벚꽃은 다행히 꽃이 탐스럽게 열려 있지만
많은 벚꽃들이 지금 이파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벚꽃 시즌이 이제 끝나고 이제 진달래가 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절정이긴 한데 진달래도 이제 질 때가 됐어. 아, 나 목소리 왜 그래. 아,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진달래도 이제 질 것 같습니다. 진달래 가까이 가서 진달래 상태를 봐야 돼요. 오잉? 근데 저기 벚꽃 보이세요? 나 지금 저기 있다가 온 건데 역시 저 안에 있을 때에는 벚꽃이 저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이렇게 바깥에서 나와서 볼 때는 벚꽃 엄청나네. 2023년에 벚꽃과 진달래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좀 빨리 꽃들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 빨리 폈으니까 당연히 꽃도 빨리 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늦게 찾아온 게 아니라 꽃이 빨리 핀 거야. 꽃이 빨리 핀 거고 꽃이 빨리 진 거야. 뭐래니? 아, 여기도 너무 좋습니다. 와우! 여기는 공업공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빨리 진달래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골명치라고도 불리는 골명제에서 500m 올라왔고요. 영치산 정상 진례봉까지는 900m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진하게 보이는 진달래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 많이 찍고 가야지. 너무 이쁘네요. 꽃들이 거의 다 지고 있는 수준이네요. 저 멀리 바다도 보이죠? 많이 지고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것도 많고요. 저기 더 올라가면은 좀 푸릇푸릇한 게 있겠죠? 아니, 분홍분홍한 게 있겠죠? 진달래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래도 예쁜데요? 저기가 전망대입니다. 오르막을 쭉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햇빛이 지금 굉장히 세요. 그래서 천천히 진달래를 감상하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람은 솔솔 불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진달래들이 지금 살짝 맛이 갔어요. 현재 2023년 3월 29일입니다. 근데 4월 1일부터 진달래 축제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축제 기간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진달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만 진달래 축제에는 진달래가 빠진 진달래 축제를 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진달래 축제는 여간 진달래 축제 같지 않을 것 같고요. 2023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달래가 너무 빨리 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맞춰서 찾아오긴 했지만 진달래가 너무 빨리 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간 맛이 간 진달래를 보면서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진달래를 보면은 아무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살짝 맛이 갔죠.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아무렇지 않아. 얘네도 아무렇지 않아. 살짝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좀 맛이 갔는데 뭐 문제 되지 않아. 그리고 이 반대쪽을 갖다 댄다. 많이 맛이 갔지만 괜찮아. 이렇게 멀리 갖다 대면은 아무렇지 않으니까 뭐 보는데 문제 없어요. 뭉쳐 있을 때는 문제 없다. 티 안 나잖아. 그죠? 요렇게 벌들도 아직 꽃에 붙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됩니다. 이봐, 이봐. 하나도 티 안 나잖아. 너무 멋있잖아요. 와, 진짜. 이 분홍색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 너무 예뻐서 저 여기서 혼자 셀카를 한 200만 장 찍고요. 또 다른 분들 사진도 찍어주고 또 이제 이동을 해서 진짜 전망대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갈게요. 살짝 앞는 구간이 있습니다. 살짝 있어요, 살짝. 우리 애기 데리고만 그냥. 그리고는 바로 나무 계단이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도 진달래가 만발이었을 때는 진달래 터널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진달래가 많이 떨어졌죠?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내가 3일만 더 일찍 왔더라면. 그래도 바다도 보이고 좋네. 정상이 늘어났다. 아까 밑에서 900m라고 했는데 올라왔는데 1.3km.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고. 정상이 1.3km. 헐, 갔다 와야지. 정상 1.3km 일단 고고. 일단 정상 갔다가 올게요. 일단 정상을 갔다 오는 게 아니지. 정상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일단 정상을 가야 돼. 흥국사 가려면 이쪽으로 가도 돼요? 흥국사
가려면 일단 정상으로 가서 흥국사로 내려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여기서도 내려갈 수 있죠? 여기서요? 여기서는 저 몰라요. 몰라요? 네. 아. 내려가는데 한 시간 반이면 내려가요? 저 잘 모르죠.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아, 못 찍는 것 같은데 조사 안 해. 아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일행이 다 어디로 가버렸네. 와 저기까지인 것 같은데 저 끝에. 네 맞아요. 거기서 저 아무 정보 없이 옵니다. 어머. 전망대가 나타났으니 전망대를 한번 보고. 우와.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와, 너무 멋있다. 이쪽 풍경이 정말 멋있고요. 지금 진달래가 만발을 해서 지금 여기 풍경이 멋있고, 이쪽으로는 뭐 멋있습니다. 멋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정상 가는 쪽, 정상 가는 쪽으로도 진달래가 피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멋있고요. 지금 여기는 표시가 돼 있기로는 457봉. 457봉이라는 건 여기가 457m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정상 쪽으로 가볼까? 이 위쪽으로는 진달래가 많이 지고, 어? 여기는 진달래가 많이 펴 있네. 아, 여기는 이제 지고 피고, 어디는 지고 어디는 피고 그런 상태. 어떤 나무는 펴 있고 어떤 나무는 져 있고 그런 상태.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달래가 거의 없어져 가는 것 같아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메 오메. 여기를 짧게 내려가서 저기를 길게 올라가야 정상이네. 저기가 정상 맞겠죠? 와. 그리고 다 진달래야. 싹 진달래. 근데 진달래가 이쪽에만 덮여있네요. 그쵸? 되게 신기반기. 가야지 뭐. 정상을 가야 집에 갈 수 있어. 오, 그리고 이쪽은 진달래가 만발입니다. 아니, 이 여수까지 미세먼지가 따라왔단 말인가? 아이고, 계단 감사한데 계단이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계단이 가파르고요. 경치 좋고요. 진달래 멋지고요. 바다도 좋고요. 계단 금세 올라옵니다. 가파르게 짧고 굵게 만들어 놨습니다. 금방 올라오게 해놨습니다. 아이고야. 한숨 돌려야지 여기서. 오늘 정상에 가서 제
시간을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천천히 왔거든요.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고요. 그리고 진달래 구경도 엄청 많이 해서 지금 이제 정상 다 와가거든요. 네, 거리 대비 시간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정말 천천히 아이들과 함께 와도 되는 정도의 거리와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으려고. 아, 이를 한 번 더 찍어야 돼. 이렇게. 자, 여기 무슨 산이고 까먹었다. 영치산의 진례봉 도착한 거리는 3.25, 2시간 08분 1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치산 진례봉이 한문으로 써있네요. 제가 여기 영치산을 올라오면서도 계속 영치산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3.25를 올라오면서 2시간 08분 30 몇 초를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아, 여기 지금 이 정상석 사진 찍는 데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이제 이 정상석 사진 찍는 데 뒤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가니까 이제 정상석에 이제 본인만 나오고 싶은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백으로 나오니까 그게 이제 싫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3.25km인데 2시간 걸린 건데 여기 지금 정상이 500m 고지예요. 아직 저도 이제 줄 서서 정상 인증을 해야 되는데 500m 고지 정도 되는 데를 2시간 정도 걸려서 왔으니까 엄청 천천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오셔도 충분히 이 시간이면 오실 수 있는 거리와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네. 다시 영치산 진례봉 해발 510m네요. 안 나왔죠, 아까요? 그렇죠? 해발 510m인데 2시간 10분 정도 걸렸으니까 엄청 천천히 올라온 거죠. 한 번만 좀 더 두고. 정상석에서 인증할 때 그 정상석 뒤쪽으로는 그 인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인증할 때는 사진에 이제 온전히 정상석이랑 그 나만 나오고 싶잖아요. 사진 찍을 때는. 그리고 줄을 오래 서서 기다리는 것도 있고요. 근데 남들 사진 찍는데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상석 뒤쪽으로는 안 가시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석 뒤쪽으로 가지 말라고 막 소리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굳이 정상석 뒤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 내려갈래요. 저는 정상석 사진 그냥 셀카봉으로 대충 찍었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정상석에서 이제 하산하려고 합니다. 어우, 정신 없어. 여기가 정상석 뒤쪽이에요. 여기는 가면 안 돼요. 여기는 정상석 옆쪽이고요. 옆쪽에서 보는 여기는 가파르고 여기는 완만하고 바다 뷰와 형 어디가? 저는 괜찮아요. 옆쪽 산들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지는 사람들한테 여쭤보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 지도를 보러 가시냐면요, 저 지도에 내려가는 코스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 지도를 보러 가시는 건데 저 지도를 보러 가면은 정상석 사진 찍는데 걸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지도를 저도 못 보러 가고 있어요. 아, 여기 정상 바로 옆에 그 이정목이 있는데 여기 화면에선 안 보이잖아요. 직진하면은 흥국사 2.4km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흥국사 쪽으로 저는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날머리고요.
지금 차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흥국사입니다. 그러고 보니 진달래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진달래는 아까 정상에 오르기 전에 본 것이 단 것 같아요. 여기가 봉우제 같고요. 넓은 곳이고 식당가도 있고요. 여기서 흥국사까지는 1.4km가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저 앞쪽에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그리고 흥국사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시로봉까지 올라가게 생겼네. 시로봉 지나간 건 아니지? 시로봉 어디지? 시루처럼 안 생겼는데? 아, 저기 있다. 사람이 있고. 영치산 시루봉 해발 418.7m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 뒤쪽으로도 진달래가 만발을 했네요. 와, 여기 시루봉에서 보이는 풍경은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올라오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시루봉에서의 앞쪽 모습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는 위험하지는 않아요. 조금 가기가 불편할 뿐이지 위험하지는 않고요. 자, 여기서 제가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를 실패하고요. 셀카로 사진을 찍고 또 여기 풍경을 보여드리고요. 멋있죠? 아, 역시 진달래가 있어야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로 흥국사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저 이제 흥국사로 하산만 하면은 서울로 또 5시간 정도 이동해야 돼요. 저기 영치산의 정상 진래봉이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맞은편에 영치산의 시루봉을 갔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시루봉까지 갈 생각은 없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시루봉 정상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벚꽃에 홀려서 올라오다 보니까 시루봉 정상. 제가 내려가다가 벚꽃과 진달래가 얼마나 예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먼저 다시 봉우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쁘죠, 정말. 저도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가야 되겠습니다.
봉우제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봉우제에서 흥국사는 잘 보시면은 흥국사 가는 길 1.4km라고 쓰여져 있어요. 임덕길 바로 옆에 산길이 있습니다. 그 산길 따라서 내려가시면 돼요. 임덕길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산길로 가셔야 됩니다. 엄청 너덜너덜한 길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흥국사에서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당내 마을에서 시작을 해서 골명제 그리고 영치산의 정상인 진례봉 그리고 봉우제를 지나서 얼떨결에 시루봉을 갔다가 다시 봉우제를 와서 흥국사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계곡은 원동천 계곡이라고 불립니다. 갈수기인데도 물이 좀 있네요.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물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이 계곡에 물이 많은 거를 기대하게 되는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계곡 되게 좋죠. 오, 물 막네. 여기 여름에 오면은 진짜 계곡에 물이 맑겠어요. 맑고 좋을 듯. 근데 서울에서 여기 오기가 너무 힘들죠. 저는 오늘도 오는데 4시간 반, 5시간 걸렸어요. 가는데도 아마 그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큰맘 먹고 와야 됩니다. 여기 오려면. 와우. 영치산의 흥국사의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자, 흥국사 일주문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고요.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 6.78, 3시간 59분 07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오늘 진달래가 100% 아름답게 만개하지 않아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사람인지라 100% 만개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이 시기가 진달래꽃 축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와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찾아온 건데 만개가 너무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개화를 너무 빨리 한 거예요, 진달래가. 그래서 축제도 아마 진달래가 없는 상황에서 축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도 별 볼 일 없게 됐어. 아휴, 참. 그래서 그게 약간 아쉽기는 한데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잘 맞춰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게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올해도 약간은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잘 맞춰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산행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주에 다른 산행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